마태복음 2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잘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요. 몇 해 전 한국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 댐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산에 있던 물들, 강에 있던 모든 물들이 저 충주 댐으로 몰려들었는데 물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저기 뭐예요? 온갖 쓰레기들이 저 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가들로 충청북도에는 아주 좋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으로 놀러갔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남이 안 본다고 버리고 온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여기저기 있다가 홍수가 나고 세찬 물로 씻겨 내려오니까 그 모든 쓰레기들이 저 충주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저 댐은 충청북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로 공급되는 그런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댐에 몰려든 저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저 충주댐의 쓰레기들을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플라스틱 섬을 아십니까? 저 섬은 하와이와 캘리포 간에 있는 곳에 떠 있는 섬인데 저 섬은요 온갖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게 떠 있는 플라스틱의 숫자가 1조 8천개, 8천억개가 저곳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도 봐도 섬으로 보인대요. 물에 떠있는 섬 1조 8천억개가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 하나, 여러분이 마시는 벌 하나가 한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1조 8천억개가 모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되냐면 여러분이 큰 타고 다니면 해외로 나가는 초대형 여객기, 비행기에 500개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섬의 크기는 여의도 섬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섬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뒤로 두 번 눌러주세요. 뒤로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여기 들어옵니다. 충주 때 끝났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 예. 그림 다음으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여러분, 이 쓰레기 섬이나 충주 때의 쓰레기가 한 사람이 버린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했다면 무척 죄책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쓰레기를 버렸더니 물이 악취가 날 정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벌을 하나를 버렸더니 그것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둥둥 떠다니는 섬을 만들었다. 쓰레기 섬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 별 생각 없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마시고 버린 벌을 하나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을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 양을 치는데 양들이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냇물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에 짐승들의 똥이나 오물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양떼들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목자들은 다른 오느니를 제껴두고 샘 안에 있는 오물을 치우고 나서야 깨끗한 샘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우리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릇된 일로 잘못 인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그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보면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한자어인데요. 단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앙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모든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게 되다 보면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대형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종 60분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와서 많은 교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형 몇 개 교회들의 이야기뿐이지 조그만 교회들은요, 그 목사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물려주십시오 해도 안 물려줍니다. 큰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올려고 하는 사람 없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한다는 것은 참 복받을 일이고 좋은 소식을 소리를 들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국에 빠져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바른 종교자들이, 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마치 물이나 기름을 수송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일단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커넥션이 되면 무한정한 물이나 기름이 이동하게 되며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나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곳이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며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보물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보물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보물로 알지 못하고 고물로 생각해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직지신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직지신경이라는 책은 뭐냐면 세계에서 인쇄활자로 찍어진 최초의 책이라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옛날 고서니까 어떤 역장수가 오니까 그것을 엿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보물을 보물로 모르면 그냥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보물, 율법의 말씀과 성전을 고물로 알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책은 아예 불질로 없애버리고 성전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시대에 앞서가고 세련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안에 온갖 불의와 재앙이 가득 차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최초로 한 일은 율법을 죽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없인 것이 태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성전,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화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구약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율법이 화석화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로 가보면 예배의식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석처럼 변해버렸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성전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트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6절로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들의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또 이야기합니다. 예, 어느도 보십시오. 18절에 예,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은 중요하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장식된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당신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올 때 가지고 오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의 재물보다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보다 재물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해놓고 또 어떤 아주 비싼 여러 가지 득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또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군더더기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예민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조금만 오염시켜도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 스토브에 노즐이 막히면, 작은 구멍이 막히면 불이 안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그 은혜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게 되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수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모든 위선과 허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종교가 개혁되고 변화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중류댐에 있는 쓰레기, 그것을 저 많은 쓰레기를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을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몰래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바닷가에 빈병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설 때에 지금은 오염되어 있을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을 미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 하나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저런 엄청난 오물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을 내가 마시고 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1월 6일 날 연락을 받고 홍춘자 저분이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봐왔으니까 숨을 쉬는 게 그래도 좀 고르게 쉬고 계셔서, 물론 그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지만 숨을 잘 안 쉬어지게 되면 고통스럽고 이 갈비뼈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숨을 쉽니다. 근데 저분은 숨을 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며칠은 더 사시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6시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황영 집사님이 그날 아침에 가셔서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침에 만나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분은 정신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관이 살아있는 곳이 귀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저와 제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뒤에 제가 다시 그것을 찾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아, 저분이 말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직접 내 앞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했기를 소망했습니다. 어쨌든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아, 며칠 더 살 것 같다 그래서 며칠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저 사람이 아, 건강히 살 수 있다 한다고 해서 건강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잘 지키고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깨끗하게 되면 세상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와 세상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